안녕하세요. 신나나우스 광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천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는 한 개동 9개 층 1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지금 이쪽하고 옆쪽에 100% 자주식으로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에는 여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부천 시립 북부도서관이 근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종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천 IC를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3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풀옵션에 다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러 가시죠. 자, 넓은 전실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따뜻한 이미지가 이제 연출이 돼요. 양쪽에는 이제 베이지 색상의 이제 키 큰 신발장이 4칸 들어가 있고 끼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엔 슬라이딩 이제 중문이 나와 있어요. 중문 너무 이쁘네요. 네, 화이트로 이제 이렇게 유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닫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네, 환한게 느껴지시죠? 네. 남향의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쪽에 이제 고급스럽게 연출을 잘 해놨습니다. 투얼. 그리고 이쪽 소파 자리는 한 뭐 4인용, 5인용 두셔도 이제 넉넉한 사이즈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강마루로 시공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따뜻한 이미지와 함께 고급스러움까지 연출되는 거실 공간입니다. 커튼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자, 눈 조심하세요. 자, 오, 햇빛이 아주 좋네요. 네,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 좀 구름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저 주방.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은 지금 이제 디귿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린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먼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조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원하시면은 두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싱크볼이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전 나와 있고 이제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 후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가 잘 되는 주방창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밥솥하고 뭐 전자레인지 때 다 두셔도 되는 아주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다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보시면 식기세척기 네. 작동되는 거 확인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물 분쇄기까지. 좋네요. 네, 다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는 이제 뭐 기르시라든지 집기 같은 거 두실 수 있게 이렇게 수납 공간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수납 공간 장난 아닌데. 네, 다 이렇게 수납 공간 네. 쫙 나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안방 가시죠. 네. 안방 역시 넉넉하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일단 옵션으로 에어컨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대로 쓰시기 딱 알맞게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까지 들어가 있고 이쪽 보이시죠? 네, 다 보여요. 이쪽에 나와 있으시고 밑에 수납장까지.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5칸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아니에요. 스타일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 진짜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방 화장실입니다. 이쪽에는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부스가 있네요. 그렇죠. 분리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샤워 공간 따로 있고 이쪽에는 이제 세면대, 이제 거울장, 이렇게 건달 선반 그리고 이제 변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습식, 이쪽에는 거실 공간. 물이 금방금방 말라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 가시죠. 그 전에 앞서서 이쪽을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은 게 이쪽에 사진을 걸어 놓으신다든지 이쪽에 좀 알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이쪽은 뭐 서재라든지 뭐 드레스룸으로 쓰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쪽에 공간이 아주 좀 넉넉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붙박이장이 나와 있어요.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붙박이장 5칸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납 걱정 절대 없겠네요, 이 집은. 수납 걱정 노.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있기 때문에 네. 조절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쪽 한번 비춰주세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안에 또 다른 다용도실. 보통 대피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짐이라든지 이런 거 공간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시야도 장난 아니네요. 시야도 좋고 창문도 크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방. 딱 봐도 자녀 방이죠.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침대 두시고 여기 뭐 책상 같은 거 두셔도 딱 알맞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방으로 딱 좋아요. 오, 무슨 공간이죠? 여기가 이제 세탁실. 이거 냉장고 아니에요. 수납 공간입니다. 이것도. 아. 네,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까지 나와 있어서 여기다 수전이 나와 있어서 뭐 세탁워시라든지 그러니까 네. 건조기, 네. 세탁기 두셔가지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잘 해놨다. 네. 세탁실이 있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그쵸. 자, 메인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욕조가 있어요. 오, 좋네요. 네, 메인 화장실에 욕조 들어가 있고 샤워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거울장이 진짜 엄청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간이 수납 공간. 창도 있네요. 환기창도 있어요. 창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 들어가 있고 네. 환기하기 좋게 네. 그래야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면대 들어가 있고 변기에 스프레이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 색깔 되게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보통 뭐 호텔이라든지 네. 약간 고급진 타일. 그렇죠. 고급진 타일로 아주 잘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여월동의 신축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좋았는데요. 수납 공간도 엄청 많고 지금 타입 말고도 뭐 3룸부터 5룸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신나운하우스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나운하우스 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